장갑 가장 기울였어. 보세요. 네. 야, 저 손, 야, 손! 손! 어디 뭐야? 왼손! 안 됐잖아요. 왼손 뒷짐 줘. 왼손은 뒷짐. 야, 왼손 뒷짐. 왼손 뒷짐! 왼손 뒷짐! 야, 왼손 뒷짐. 뒷짐.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러고 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힌트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아. 팀 내에서 한 분씩 제작진에게 오셔서 내고 싶은 만큼 엽전을 낸 뒤에 엽전이 3개 이하가 모이면 하급 힌트가 나가고요. 4개 이상이 모이면 고급 힌트가 나갑니다. 4명이니까 딱 하나씩 하면 돼. 하나씩 내면 되겠네요. 네. 신문 딱 봐도 형이 엽전. 형이 한 번에 쏠쏠쏠 3개. 그건 아니지. 왜냐면 나 지금 환율이 장난 아니었어. 그래도 우리 그러니까, 신문 그래도 뭐가 어디 있어. 우리 막 쌍그지예요, 쌍그지. 그만 하나씩 해. 가볍게 해서 그러면 한 명이 그 2개 내고 여기서 4개. 하나씩 내면 되잖아. 근데 내 돈 이걸 내 돈에 있어요? 그렇지. 아 당연하지. 내 돈 있어요? 시작인데 기분 좋게 가요. 있어 하나. 무조건 내요. 어. 기분 좋게 가야지. 아 야 진짜 안 내면 양아치지. 야 뭘 그 몰라 그래. 믿을 수가 있어 정말요. 확실히 내요? 아 좀 내자. 아 이기고. 아니요 근데 내면 되는데 왜 그래요? 난 냈어. 난 냈어. 확실하게 내. 네. 저기다 그냥 넣어. 우리 힌트 또 얻어야 돼. 좋은 거 얻어야 돼. 무조건 내야 돼. 진짜로? 막 쨍그라서 들리는데? 많이 없어가지고 장난질하면 너 너 오늘 저 미래소년 코난에 포비 닮은 거 알아? 네. 야 네 개면 일단 우리 스타트니까 스타트는 우리가 하나씩 내는 거 어때? 그래. 하나씩 해서 요거 처음 것만 그 힌트만 좀 갖자. 하나씩. 아 나 몇 개 없는데도. 근데 이건 누군지 얘기해 줄 거잖아요. 그냥 총 개수만 알려줘. 총 개수? 알지. 아니면 종국 오빠한테. 이거 대형 상대만 넘어져라. 낼 수 있어. 하나 내야 돼? 알았어. 하나 정도 내야지. 아, 이거는 진짜 내야 하나 내야 정도는. 너 안 냈어? 냈어요. 이제 받으실 힌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근데 이게 힌트 없으면 절대 모르는 못 맞춰. 몰라. 못 맞춰. 모르지. 아 무조건 내야지. 이겨야지. 자, 재석 씨 팀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재석 씨 팀 모인 개수. 제발 부러져라. 엽전 하나. 야 와. 하나. 야 와. 와 진짜 아 잠깐만 다행 아 잠깐만 다행 다행 나 이제 다행 나만 냈어? 형 안 냈어? 나만 형 안 냈지? 나 진짜 냈어. 아 둘 진짜 아 형 나 하나 냈어. 나 하나 냈네. 형 안 낼까 봐 그렇지. 난 무조건 내지. 믿을 수가 있어 정말요. 확실히 돼요? 아니요 근데 내면 되는데 왜 그래요? 난 냈어 확실히 돼. 야 이것들 그지의 간을 빼. 야 진짜야. 야 이거 진짜. 아유 이거 진짜 팀. 내 볼 때 진호가 되네. 진호가 나만 냈어. 진호가 나 하나. 야 나 이렇게 하면 나도 이제 안 해. 나 이제 안 해. 아 돌려줘 다시. 나 안 해. 아니 진짜 안 해. 나 이것들 진짜. 아 돌려줘. 야 거지만 냈어 거지. 환불 좀. 아니 거지만 냈다니까. 환불 안 돼. 그래서 이쪽 팀 하급 힌트 나갈 거고요. 김종국 씨 팀도. 발표드릴 텐데요. 네. 김종국 씨 팀에 모인 엽전은요. 네. 총 3개입니다. 총 3개입니다. 진심. 와, 진짜 형! 너. 형이 안 냈잖아요. 대박이다. 형이 안 냈잖아요. 너 안 냈지. 난 냈어요. 형, 난 달라요. 오늘 달라요. 난 냈어요. 최찬이랑 야단인데? 예, 저 형이 냈다면 누나 내는 얘예요. 난 너 팰 거야. 느끼셨죠? 제가 동전 느끼셨죠? 너 아니 느끼셨냐고. 형 진짜 팬다. 하나 정도 내야지. 아, 이거는 진짜 하나 정도는 하나는 너 목요일 날 진짜로 다 걸고 난 무조건 안 했을까? 오케이 오케이 진짜 무조건 양 팀 다 하급 힌트고요. 원하는 메뉴 정하셔서 힌트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자 우리 먼저 해요. 아 진짜 야 안 된 사람 빠져. 형 빠지세요. 너희들 나와봐. 진짜 아니야 양심적으로 안 낸 사람 빠져. 그 집에 낼 돈 있어 진짜로. 아, 진짜 나만 낼 거고. 난 대한민국 진짜 친구 나라인 줄 알았어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와 힌트 어딨다. 공 선수. 자 무섭다. 순댓국 안녕하세요 이모 이모님 여기. 오 그거 먹으면 좋다. 아 순댓국 안 하고 우리 안 해요. 안 해? 아유. 아 여기가 국밥집이? 아니야. 아니 그랬으면 안 돼요 이거. 오 그거 먹으면 좋다. 야 아 맛있겠다. 오 좋다. 안 되는데. 아 고구마야 호박국밥.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네, 순댓국 네. 얼마야 여기? 아니 근데 이거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 진짜? 아 이거 노란색 5개 2,000원인데 노란색 5개 2,000원인데 노란색 5개 어? 형 노란색 어? 노란색
포기해.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요. 다섯 개 2,000원이니까 옆점 하나 주셔야 돼요. 아니, 시식, 네가 제일 먼저 줬어요. 야, 너. 아니요, 가야 돼요. 네가 제일 먼저 드렸다. 아니. 사장님, 빵을 누가 제일 먼저 집었어요? 그건 상관없지. 아니, 내가 줬지. 누구 제일 먼저 줬어요? 나 몰라. 아니, 네가 내. 가야 돼요. 안 내면 된다. 가야 돼. 오케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나 안 했어. 안 내면 된다. 가볍어요, 여러분. 잠깐만. 안 내면 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하나 더 먹어도 되죠? 그럼 하나 더. 그럼 내가 먹을게. 야, 이게 안에 고구마가 들어가고 맛있네. 맛있네, 이거 맛있네. 오, 10원짜리 빵도 맛있겠다. 아닙니다. 주셨으니까. 이거 그 주신 성인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형이나! 얘 이거 뭐 하나 먹었어! 하나 주셔야 돼요. 사인! 야, 내가 뭘 먹어?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손으로 직접... 다 아니, 몸이 반이 넘게 나와서 먹었어. 네 개 받아와서 한 대. 거절할 수가 없어. 네 개를 받아와. 네 개 받아와. 받아와고 나시오. 아니, 거절할 수가 없는데. 네 개 받아. 나한테 거의 비밀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자, 다 드셨고요. 자, 이번에 다시 힌트 구매를 위해서 아까 하나씩 내시면 되는데요. 한 3개 이하가 모이면 아까처럼 하급 힌트가 나가고요. 야, 근데 우리 어차피 하급 나가도 되지 않아? 하나만 낼까? 하나만? 이거는 도조장은 하급 나가도 우리 충분히 알 때가 됐지. 근데 저거 그치? 되잖아. 자, 그럼 하나만 내자. 그러면은 그... 아니야, 가위바위보에서 하나를 다르게 낸 사람이 그 사람 되자. 그러자. 에이, 그래서 오케이. 가, 형.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오케이. 만약에 본인이 딴 거 내는 사람이 알았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알았지? 네. 자, 준비. 형, 근데 이거 막 떼쓰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 최단을 떼쓰면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야. 오케이. 야. 너야. 너 방금 네 입으로 뭐라 했어? 아, 이거 아니지. 뭐라 아니야? 얘기하자. 얼만데? 아니, 하나 이상하게 낸 사람이 낸 거. 다른 거 낸 사람이 그리고 떼 쓰는 사람이 뭐라 했어, 네가? 그리고 유생이 뭔 돈이 있어서 이걸 내. 아니, 네가 방금 그 원칙인데 어떻게 해. 너 뺐으니까 네가 네 입으로 냈어. 자, 아빠 하나 내. 얼마요? 하나. 하나. 하나만 내기로 힌트 했어. 힌트 하나, 힌트 하나. 그럼 왜 주먹을 냈냐? 가위를 내야지. 어, 그렇지.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저희 이제 저희가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검붉은 색과 향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있지만 야 이 그거다 이씨. 팥죽? 선지의 장국. 선지의 장국. 아~ 선지다. 선지의 선지야. 아. 나 아까 선지 있나? 생각했거든. 나도 선지 생각했는데 처음에. 아, 씨. 여기 있나? 어, 야 석식 저런 거다. 어 이제. 아 이거는. 아 나 정말 진짜. 포기가 뭐지? 여보세요. 어디야? 어 전화해요? 어디겠어 집구 속이지. 너무 좋았어. 왜 이렇게 상그진이야? 사실 좀. 형이 상그지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형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형님 빨리 오세요. 동현아. 예. 어떻게 뭐 계속 나온다 너. 아니에요. 아니 저기 그래서 오늘 형이 임금이야 임금. 내가 임금이야? 어. 네. 내가 오늘 출연하는 거야 지금 거기? 아니 그러니까 얘기로만 나오는 거지 얘기로만. 야 얘기로만 나와도 이거 좀 디테일하게 오피셜하게 좀 얘기 좀 해봐. 이게 출연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형 라디오 출연료 아마 될 거야. 오디오만 나가니까 라디오 출연료. 근데 여기 웃음이 많아졌네. 아니 그 정도 웃기지 않는데 지금.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아,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지금. 너무 좋아. 아니, 그래. 아니 근데 형 막 아니 감동이 밀려온 좋은데 막 이 정도로 웃기지 않았는데. 형 삼계탕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왜 삼계탕 나 좋아하지? 아 그래. 어, 아이고. 아 그럼 맞나 보네. 삼계탕이 맞나 보네. 왜? 아니 오늘 뭐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이게 한자로 나와갖고 뭔지 잘 모르겠어. 아니, 형 하여튼 우리가 이거 한번 좀 미션 해결해 볼 테니까 형 다음 주에 봐. 그래. 오케이. 연준. 그럼 하나씩 내 그러면. 고급으로 사가지고 받으면은. 바로 알 것 같아. 야 힌트 이번에 좀 봐야 돼. 안 받으면 이거 안 돼. 낼 거야 낼 거야. 그건 얘기. 진짜로. 이번에 내자. 안 낸다고? 내자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 안 낸다고? 여보 너부터 내. 빨리 가자. 어 그죠. 너부터 내. 진짜 내요. 진짜.
아이고. 어? 어? 너 손 뭔가? 나만 왜 열어? 안 열어요. 안 냈네. 꼭 다 내요. 자, 힌트 구매를 위해서 한 분씩 나가셔서 내셨는데요. 난 물러났어. 왜 표정 왜 그래? 아니 진짜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또 우리 생기면 안 되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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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설마? 아니 여기서 안 된다고? 다 냈다 그러잖아. 생긴가 보다. 로키 맞아야 돼. 역전이 하나도 안 보여서 하나도 안 보여서 뭐 하시는 거야? 진짜 뭐 하시는 거야? 정말 진짜 안 나고? 야 잠깐만 진짜 다이. 지긋지긋해. 아 잠깐 다이 뭐. 아까 내가 낸 거 하나가 그게 다야. 너는 계속 안 내잖아. 아 지금 왜 안 내냐고요? 내자고 그래. 다시 가. 다시 가. 아 형. 형 빨리 하자. 아 진짜로 제발. 아 제발. 진짜 낼게요. 나 진짜 낼게. 나 운동 선수예요. 뭐? 운동 선수예요. 운동. 무서워 자. 거짓말 뭐야? 훈련할 때만 하는 거 같아. 진짜 할 거야? 야. 포기 빨리 하자 포기. 아 우리끼리 팀 키워서 맞춰 봐야 어? 우리끼리 팀 키워서 맞춰. 그래 빨리 해. 안 할 거면 안 하고. 갔다 와요. 오케이 내가 먼저 할게. 나는 진짜 아까 처음에 낸 게 나야. 여기서 또 한 명 안 내면은 우리끼리 팀 키다는 거예요. 안 되는 자. 정말 진짜. 왜 지금 옆으로 나란히. 형 아니 가방 문 닫어. 아 정말. 돌 들고 가. 지금 냈잖아 내가. 너네 빨리 내. 아 진짜 제발. 가. 근데 지금은 준 것 같아요. 나 진짜 겁이 많아서 못 내는 거야 나. 난 진짜 안 했다고. 형도 먼저 돼. 너 빨리 해. 너 맞아. 하는 거 보고 할 거야. 아니 너 빨리 해. 그건 무슨 연습하는 거야? 그냥 너 빨리 해. 너 하는 거 보고 할 거야. 아니 너 빨리 해. 그건 무슨 연습하는 거야? 그냥 그거 왜? 아니 그 연습을 왜 하냐고. 아니 그 연습을 왜 하냐고. 아니 운동 연습을 해. 아, 야 심지어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었는데 너가 지금 아 이것들 진짜 관아에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할게. 아 장갑 가장 기울였어 보세요. 네. 야 저 손 야 손 손 어디 뭐야 왼손 안 냈잖아요. 왼손 뒷짐 줘. 왼손은 뒷짐. 야 왼손 뒷짐. 왼손 뒷짐. 야 가방 뒷짐. 왜? 지금 이러고 야. 있어. 지금 이러고 있어. 봤어. 진짜 운동선수라며. 운동선수라며. 스트레치. 스트레치. 손을 안 빼. 스트레치 뭐 이렇게 해. 뒷짐 또 뒷짐. 아, 네. 손에 대야 너 손에 걷어. 네. 소매 걷어. 소매 걷어. 없어요. 아 진짜 걷을게. 어디 아버지 자 열심히 걷. 진짜 없어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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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죠? 아 진짜로 거짓말 안 하지. 없잖아. 없어. 없다니까요. 아니 진짜 거짓말 말자 진짜로. 진짜지? 네 없다니까요. 없잖아. 그래도. 아 나 저 아까부터 세 번이나 했잖아. 너. 아 나 이제 더 이상 지친다. 이제 그만해. 실망하고 싶지 않아.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 이번에도 다 안 냈으면. 구매를 위해 엽전 다 내셨는데요. 두 개 정도 됐다고? 여러분들이 내신 엽전의 개수는? 아니 네 개죠. 당연히 네 개죠. 네 개지. 엽전 하나. 야이씨! 하나도 안 모여서. 뭐 하시는 거야? 진짜 뭐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신 엽전의 개수는? 만 개입니다. 아 진짜로? 진짜 야, 너 그렇게 복고했어? 나는 오늘 나는 속이는 게 직업이야. 나는 속이는 게 직업이야. 나는 잘해야 돼. 고마 파는 데가 있나? 어 있지 오른쪽으로. 잠깐만 메밀이 어디 있지? 메밀 전병은 나 안 보이는데 여기. 아 전병 많이 팔아. 야 전병 어디냐? 전병이 과자 아니에요 근데? 아니 전병 메밀 전병 같은 게 없어. 여기 고구마 없나? 아니면 형 그냥 편의점 가서 3,000원치 살래? 판정을 받고 히트를 받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너네 이번에는 진짜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 엽전 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그냥 아무거나 막 사. 가위바위보. 오케이. 갔다 와요. 어쩔 수 없어. 그래. 갔다 와요.
우리 편의점에서 됐다 주자. 진짜 너무... 편의점에서 못 사주자. 마실 거 위주로 하나 줄게요. 잠깐만, 이게 3,000원째가 딱 떨어지는 게 없네. 이거 하나 사게요. 아휴. 이제 더워. 아 힘들어. 자, 판정대 올리신 거고요. 네. 자, 시작. 전하! 이것이 말씀하신 첨세병이 맞사옵니까? 짐이 원하는 첨세병은 이것이 아니다. 아니지. 자, 제가 내고 올게요, 먼저. 아, 이번엔 진짜 안 내면 이제 끝장난다, 진짜. 엽전이 총 두 개가 모여 학급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줘요, 힌트 줘요. 어떤 메뉴 힌트 원하세요? 포기가 제일 낫지. 포기요, 포기. 포기, 포기해야 돼. 포기해요. 뭐야 이거? 매주로 만든 갈색 물을 발라. 매주로 만든 갈색 물을 발라. 야! 뭐예요? 매주로 만든 갈색 물은 간장이잖아. 그러니까요. 간장게장이네. 아. 그러니까요. 간장게장이네. 뭐죠? 아, 게장이 걔가 걔 그게인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저 간장 양념 바른 치킨이야. 간장 양념 바른 치킨. 형, 그 당시 없었어요. 아이, 형, 이거는 찜닭이야, 이 양반아. 어? 찜닭 아니라니까. 찜닭이지. 형. 야, 간장게장 찜닭이다. 찜닭이야, 찜닭. 찜닭! 맞다! 그래. 찜닭이다. 찜닭이야. 자, 근데 찜닭을 해야 이걸 우리가 힌트를 받거나. 한 방에 세 개 다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미션 할게요. 미션 미리 할게요. 그러면 미션 할게요. 미션 미리 할게요. 이번 미션은요, 누워서 네. 발을 누운 상태에서 상대방의 발을 밟아주고 거기서 누워서 그냥 그대로 일어나시기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딱 한 번만 성공하시면. 그래요? 바로, 오케이. 네, 누나 이거 너 하라는 거다. 이거 무조건 노비 형이 할 수 있잖아. 무조건 하죠, 이거는. 무조건 되지? 무조건 되죠. 근데 받는 사람 힘이 있어야지. 손 안 되네. 자, 자, 자. 좀 뒤로 와. 내가 잡아줄게. 완전 뒤로, 완전 뒤로. 해볼게요. 잘 봐라. 해볼게요. 잘 봐라. 이게 국대다. 도전. 그렇지. 진짜 한다. 해볼게요. 간다. 해볼게요. 간다. 간다.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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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볼게요. 그만해. 그만. 그만해요. 준비 시작. 됐어! 됐어! 아니, 얘가 살짝 이렇게 했어요. 어. 아니, 아, 네. 다 일어났거든. 아무 도움이 안 됐어. 어. 보여주시나요? 뒤에 될까 보려고. 아무 도움이 안 됐어. 할 수 있어요. 그 앉을 거야, 이렇게 앉을 거야. 앉을 거야, 이렇게. 찝찝해가지고. 내가 너무 찝찝해. 아, 그니까. 안 벗고 딱. 안 일어나죠, 이거. 잠깐만. 딱 밟아주고. 자, 간다. 완전 지고 있어, 나. 자. 맞지? 어려! 맞지? 맞지? 어려! 맞지? 없죠? 오케이! 이거는 완벽하게 완벽했다! 형 진짜 형 우동생 형 진짜 좋다 형 그랬지? 형 좋다 좋았어 좋았어 좋다 원샷 좋아요! 화이팅! 원샷! 추가 힌트 어떤 메뉴로 받으실 거예요? 가수절아. 예, 가수절아. 가수절아 힌트 드리겠습니다. 가수절아는 포르투갈 말을 한자로 음차 표기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가스천이라 쓴다. 아니, 지? 이게 힌트예요? 뭔 말이야? 이게 힌트라고? 이게 포르투갈에서 넘어온 거네. 그지? 속이 노란 게 할수록 노란 게 뭐지? 고구마 가스? 아, 몰라. 아이 몰라! 아이 얼마나 진짜! 아이 몰라 진짜! 그러니까 이걸 들었을 때 음식을 봤을 때 이 글자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 가수절아가 뜻풀이를 하면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돼요. 그냥 이름 비슷한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이야 음. 음으로만 하는 거야. 맞아. 가수절아. 가수절아. 카스테라. 카스테라. 카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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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카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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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카스테라! 가수절아! 가수절아! 카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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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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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테라 맞다! 카스테라! 소리 노랗잖아! 야, 해놨다! 맞다! 형 대박이에요! 카스테라! 아, 네가 맞췄다! 네가 맞췄다! 불로 속을... 아, 맞아! 카스테라 맞아! 노란색 그거 쓰는 건가? 구우니까는! 야, 이렇게 되면 모른다, 우리! 야, 맞다! 야, 카스테라! 카스테라 맞아!
야, 그럼 중간 게 뭐야? 중간 게 뭐야? 청소병 당 맞춰줘. 그거는 그 뭐냐? 전병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거 피자 아니야? 아! 청소병? 가수절화가 카스테라인 것 같이 다 해외에서 넘어온 거 아닌가 싶어갖고. 근데 이게 왜냐면 내가 이거 맞는 게 해세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해면은 해처럼 동그랗잖아, 피자가. 그래, 그런 피자가 맞을 수 있어. 이걸 이태리에서 넘어온 거고. 저 치킨은 뭐 저 뭐 영국 뭐 아니면 미국에서 넘어온 거 뭐 이런 거 아닐까? 그 결이 맞잖아. 카스테라가 그러면 살잖아. 딱! 봐봐, 가수절화. 조선시대 있어? 그러니까 피자가 조선시대 없었던 것 같은데. 넘어오면 되지. 그 이름을. 거기 카스테라가 있는데. 그럼. 옛날부터 무역에 결발했으면은. 그러면 그건 피자일 수 있고 이태리에서 받은 거. 포겐,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라는 거지. 포겐은 내 생각에는 치킨이야. 치킨인데 어떤 치킨이냐? 양념치킨이 아니라 간장치킨인 거야. 나는 근데 간장치킨에서 맞는 것 같아. 나도야. 간장 양념 바른 치킨. 기름 맛이 있으니까 고소하잖아. 야, 네가 역시 저 해외 사신이라 이게. 아, 해외 사신. 해외 사신이 왜 필요하겠냐고. 조선시대라고 하니까 자꾸 한국 음식으로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한국 음식이 아니라니까. 네 느낌으로 그냥 피자 해. 피자. 피자. 가자, 그럼 카스테라만 사서 일단 가자. 오케이. 피자도 사오고. 아, 헐. 야, 복집. 야, 뭐야. 진짜 있다. 야, 복집. 진짜 있다. 아, 복집. 들어가자. 이거 지금 까만 껍데기에 살이잖아. 살이고, 이건 콩나물이고, 이건 미나리잖아. 미나리. 이 생긴 거는 사실 보거지요. 그러면 이거를. 지속진 사인 있다. 우와. 운명이다. 석진 오빠. 야, 운명이다. 지속진. 형 몇 년도였어요, 석진이 형? 지속진. 2010년. 야, 오늘 석진이 형한테 주는 건데. 알겠어. 석진이 형 무조건 이래, 이거 보고 딱 좋아한다. 우리 임금님이. 그렇네. 아, 이거 금방 먹어. 네, 그냥 올려줄게. 일단 왔으니까 일단 해보자, 확인해보자. 자. 전하, 이것이 전하 말씀하신 하동갱이 맞습니까? 하동갱은 보거탕이 맞구나. 아~ 대표적인 조선시대 봄철 음식으로 강에 사는 돼지로 만든 국이라는 뜻인데 보거가 위협을 받을 때 이를 갈며내는 소리가 마치 돼지와 같다하여 보거를 강의 돼지라 불렀다고 한다. 와, 물에 사는 돼지와. 하동이라고 한대. 내가 뚱뚱하잖아. 자, 이제 우리가 이 상급 힌트를 내게 됐네. 내야 돼, 이번엔 내야 돼. 이번엔 내야 돼. 시간도 없어. 지금까지 계속 농담이었고 이번에 너 안 내면 진짜 때릴 거야. 진짜로. 이건 진짜로. 네 개가 모여서 고급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아, 고기 나왔다. 야, 가난한데 고기를? 나물과 고기를 섞어. 야! 어. 빈자. 빈자 무슨 빈이야 이거? 가난할 빈. 어, 그거 맞네. 가난한 자, 그죠? 농자, 그쵸? 가난한 자의 병이 무슨 병? 그러니까 음식까지, 이거 음식이었는데 다 이름? 부침, 그죠? 부침개도 병 쓰시죠? 하죠? 부침개가 더 맞을 것 같아. 전이 맞을 것 같아. 형, 여기 있어요. 여기 완전 번화가 있어, 완전 번화가. 아, 바로. 가자. 아, 시험 없어. 아, 야, 왔다. 빨리 야, 빨리 하지. 아, 형님. 뭐 했어요? 하루 종일 못 만날 줄이야. 아, 무지하게 다녔어요. 와, 근데 여기 되게 좋다. 아, 여기 좋다. 자, 입 짧은 지석삼 왕의 수라상에 올릴 음식을 구매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네. 구매하신 음식들을 이름에 맞춰 상에 올려주시고요. 오늘 이런 거 되게 없어 보인다. 여기 진짜 이 팀 완전 스트레스 너무 여기 진짜. 아, 예, 진짜. 게스트가 아닌 것처럼 하더라고. 그냥 화합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최악이야, 역대급. 아, 최악이야. 최악이야, 최악.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좋았잖아요. 우리 나단이가 너무 거짓말을 해가지고. 와, 아니, 우리 좋았잖아. 아니, 다, 와. 우리 좋았잖아. 어디 외국인인 척하고 있어. 아니, 꼭 불리할 때만 외국인인 척해. 방금만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 초중고 다 나왔는데. 아, 일단 유재석 씨 팀은 세 가지 다 사오셨는데요. 근데 이거 맞으면 대박이야. 아, 설마. 자, 포개는요. 포개! 울포 닭개로 간장치킨인데 간장치킨인데 야! 야! 아, 미안해! 야! 맞았어! 웬일이야! 와, 간장치킨 맞았어! 웬일이야! 와, 대박이다! 옛날에도 있었구나. 네, 그다음에 가수절화는요? 카스테라! 제발! 가수절화! 카스테라! 카스테라! 제발! 라! 제발! 라! 제발! 라! 오! 에이야! 맞아! 오! 에이야! 맞아! 에이야! 맞아! 아, 외국 건가 보다. 가수절화.
18세기 조선 통신사들이 해외에서 선물 받아 한양의 조리법을 전파한 음식. 가수 줘라, 가수 줘라, 가수 태라. 대박이다. 야 이거, 야 이거 하는 이거 어떻게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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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자 외국떡 해가지고 피자 제발 외국떡 다 해외에서 넘어온 거 아닌가 싶어갖고 이렇게 되면 이거 피자 아니야? 너 카스테라 하잖아 여기 피자빵이나 물어봐. 피자빵 있다. 여기 맞지? 소세지 피자 맞네. 야 근데 이거 첨세병 피자면 대박인데 진짜 떡이잖아 떡이야. 피자 아니야? 떡인 거 같은데. 떡 피자 아니야? 떡 아! 떡이네? 아, 국이네? 아, 떡국이! 아, 떡국이! 아, 떡국이! 아, 떡국이! 다행이다! 떡국이 이거. 첨세병!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해서 이름 지어줬다고 한다. 해가 지나서. 그거에서 못했네. 그러네. 대박이다, 떡국이었구나. 병이 떡인지 몰랐네. 아~ 한 점을 생각 못했어. 네, 일단 김종국 씨 팀에서는 두 개 판정을 받았어. 성공이라고. 맞았어? 우리 맞았어. 형. 뭐야. 우리 고생 기름 완전 센 고생했어. 대박이다. 뭔데. 아니 쉽지 않았어요. 저 힌트도 많이 받고. 갱갱갱. 아, 돈을 많이 썼어요. 빈자병은 뭐야? 궁금해요. 빈자병은 뭐야? 이게 뭐야? 빈물한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빈대떡! 빈대떡! 다행이다! 시작부터 빈대떡! 시작부터 빈대떡 얘기했는데. 그냥 부친 게 있는데 이거? 나물과 고기를 섞고 그냥 전 아니야 전? 뭐 빈대떡이 됐던 뭐 동그랑땡이 됐던 하면 되니까 파전이 됐던 가 저희 근데 시간이 종료돼서 저희 엔딩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실패야? 실패네. 가자. 김종국 씨 팀은 빈자병은 못 싸우신 거고요. 예, 못 싸웠어요. 아~ 시작부터 빈대떡 얘기했는데. 병이 떡이네. 병이 떡이었네. 지금 양쪽 다 실패하셔서 오늘은 상품 받으실 분이 없고요. 몇 팀만 있어? 네, 각 팀에 가장 많은 분 한 분씩을 제외하고 여섯 분 넣어서 두 명을 뽑을 거예요. 아, 벌칙 하나 뭐야. 그 뭡니까, 벌칙이? 하나요! 딱! 와 이게 뭐야? 권장이요? 쉽지 않아. 남은 엽전 개수를 불러드릴게요. 아, 나 1등이었는데. 아, 양세찬 씨 5개. 아이고야. 조나단 씨 6개. 와 나단아 씨. 김종국 씨 4개고요. 아, 너 얼마 없어? 왜 이렇게 없어? 우리 저 애초에 없었어. 송지우 씨 10개. 아, 맞네. 무장수가 무당 같지 않아요? 잠깐만. 어쩐지 시원하게 돈 많이 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니야. 아, 주전에 다 그지다. 그다음에는 하하 씨 10개. 오케이. 아, 이거 정말 오, 진짜. 나... 김동현 씨 15개. 아, 나 진짜 김동현 너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야, 당신 많네. 홍진우 씨 16개. 아, 나 진짜. 아, 다들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유재석 씨 8개로. 아, 이거 정말 진짜. 아, 나 안 뺏겼으면 내가 1등이지. 자, 하나 뽑으세요. 아, 오늘 제가 세하다. 제가 보는 아, 1등. 자, 보자 이거 하나. 아, 뭡니다. 제발 하나만 진짜. 나 세하다. 한번 살자. 아, 진짜. 딱 하나만. 맞아라. 김범. 아, 야. 김범. 아, 진짜. 야, 진짜. 일단 김범. 나는 보이야. 아, 진짜로? 아, 짜치. 악연이야, 진짜 말. 아, 너무 웃기다. 야, 너무 끝까지 웃기다. 아니, 왜 김범이 나오지? 아이, 뭐야. 아니, 너 어떻게 된 거야? 다음 지우가 뽑아야지. 나단이 걸려주면 좋겠다. 나단이. 나단이. 어, 어떡해. 누구 그래? 누구? 유재석. 아! 끝까지. 유재석. 아! 끝까지. 야, 우리 팀. 어차피 벌칙은 유재석. 대박이다 우리 아니, 팀. 진짜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다 형. 진짜 우리는 최악이다 진짜. 진짜 최악이다. 아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다. 아 오늘 어떻게 이러냐 진짜. 아 형. 야 이렇게 하면 수가 있나. 다들 이 정도 있는 줄 알았지. 그러면 제가 동현이 때리고 동현이가 저를 때리고. 아, 그래. 오, 아 서로? 야, 아 이 추운 날씨. 아 야 이거 날이 추워. 형 괜찮아요? 야 허벅지 말고 엉덩이 딱. 오 갑니다. 야. 아유 거짓말한 죄요. 거짓말한 죄요. 아. 야가다! 야, 이거 둔탁하게 맞아갖고. 아, 야가다! 너무 아파요! 소리 안 나는데 더 아파! 소리
안 나는데 아픈 거 있지? 아니 진짜 아무 요령도 없이. 아니 형 아파 보았어, 아파 보았어. 그러니까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소리 크게 안 아프게 해요 그러면? 재미 한 스푼 추가요. 아! 좋았다, 좋았다. 맛있다. 아주 맛있다. 아, 소리가 나게. 소리 꼭 안 아프지? 아프. 소리 꼭 너무 아파. 난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 쓰라려, 쓰라려. 아, 뭔가 언제쯤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 잘하는 거 많은데. 또 나와. 아, 정말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구나. 좀 세상 느꼈던 거. 믿을 사람. 믿을 사람 없다? 믿을 사람. 아, 믿을 사람. 믿을 사람 없구나 느꼈던 거 같고요. 또 이제 정말 이제 결혼도 두 달 남았는데. 아, 축하한다.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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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다고. 들었어. 결혼 두 달 남았는데 결혼 잘 마무리하고 또 오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